출가 외인이란 말 몰라? 결혼했으면 그 집 귀신 될 생각을 해야지. 뭘 그런 것까지 욕심을 내니 넌? 저도 가족이 전에 이 그림은 가짜라는 거죠. 아무리 진짜 같아도 오빠는 우리 언니 사랑하기는 해? 뭐? 뭘 그렇게 놀래. 고백도 언니가 먼저 했다며. 미안해.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? 어때요? 우리 쪽이 좀 더 어울리지 않아요? 한주 씨, 너 순진하시고요. 대답해요, 한주 씨. 정말 모르는 겁니까? 아니면 이준아 헤어질게. 유라 곁에 있고 싶어서? 잘할게요.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. 부모에게조차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. 날씨가 많이 덥죠? 쉬워서 좋아요. 네가 우선 경찰서로 같이 가시죠. 자세한 얘기는 가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처럼 너도 자꾸 쎄겠어.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봤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? 너밖에 없어, 이주야. 제가 뭘 잘못했다고. 엄마가 마지막으로 충고한다고. 진시오. 처음부터 나 네가 싫었단다. 다음 생에는 너무 착하게 살지 마.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 모든 걸 걸고 그들에게 복수하겠습니다. 뭐야, 언니. 대체 뭐지? 1년 전이라니. 그럼 내가 과거로 돌아왔다는 거야? 못 들으셨어요? 아니면 제 말을 들어도 모른 척 하는 거야? 인생이 남자면 막장물이야, 완전. 진짜 쓰레기네, 상씨. 서로 재밌어질 거야. 결혼하고 싶어, 그 사람. 누가 내 동생인데? 날 기만하고 이용하는 사람. 나 소도곡 잡고 싶어. 너 나 좋아했잖아. 곤란할 것 같은데? 가족이랑 할 수 있나? 너 지금 다 말 같아지고 싶어서 그렇지. 결혼하자, 이주야. 한유라가 소도곡을 가지고 싶다니. 유라가 아파하면 그의 사랑하는 세혁씨도 괴로울 테니까. 딸 이름을 죽고 못 사는 어머니처럼 그럴 테니까. 유라야, 속상하고 싶어. 이미 한 번 죽었는데 이번엔 다르고 달라야 돼.